네,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의 서정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103번째 레슨이고요. 우리 교재, 시니어 레벨 4 20페이지입니다. G 메이저 스케일인데요. 3 노트 4 스트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교재 보시면요, G 메이저 스케일에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배웠던 다이어그램과 좀 틀리잖아요. 뭐, 예전에 배웠던 것은 솔라 시두줄 치고 두음 치고 한줄 그죠? 밑으로 내려가서 연주를 했는데, 자, 이번에 나오는 다이어그램은요, 솔라 시가 바로 그죠? 한 줄에서 다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한 줄에 3음씩 치기 때문에 피킹도 수월해지고요, 또 외우기도 쉬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좀 빠른 연주를 할 때는요, 보통 3노트 4 스트링 이런 테크닉들을 주법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일단 6번 줄3 플랫 그죠? 솔입니다. 이게 근음이 되겠지요. 자, 3음씩 칩니다. 3음씩. 그래서 솔라 시가 되겠죠. 자, 손가락도 그죠? 와이드 스트레칭이에요. 그죠? 장 3도. 우리가 솔부터 이 시까지가 우리가 3음이지 않습니까? 솔라 시. 세 개의 음이 있는데 반음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그죠? 3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장삼도라고 부르거든요. 자, 장삼도 우리가 그죠? 연주할 때는 요렇게 와이드 스트레치라고 부르는 요렇게 운지법을 사용합니다. 손가락 1번이 그죠? 근음을 잡고 2번이 자, 이게 2도음을 잡아요. 그리고 손가락 4번이 3도음을 잡습니다. 이것을 와이드 스트레치라고 불러요. 알겠죠? 손가락 많이 그죠? 유연해지시겠죠? 자, 손목을 잘 쓰시게 되면 이렇게 그죠? 밑으로 그죠? 예, 쓰시게 되면 누구나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보내려고 하시게 되면요, 잡아지지가 않지요. 자, 이렇게 안 됩니다. 손목을 근데 살짝 들어주세요. 그러면 누구나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솔라 시 도레미 그죠? 도와 미도 도와 미 사이에도 반음이 없으니까 장삼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G 키는 파에 샵 붙으니까 파샵부터 가면 됩니다. 그죠? 파샵 솔라 3도인데 반음이 한개 포함이 되겠죠. 미와 파와 솔 사이에 그죠? 파샵과 솔입니다. 그리고 시도에 또 반음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단 3도. 그리고 미파 그죠? 미파샵 소리 되겠죠? 미파샵 솔. 다이어그램에는 1번 줄은 안 나와 있지만 그죠? 1번 줄로 친다고 한다면 라 시도가 되겠죠? 한번 쭉 이어보면요. 한, 둘, 셋. 자, 한번더 쳐볼까요? 솔라 시 도레미 피 솔라 시 도레 미피솔 여기까지가 다이어그램이었고요. 라시 도까지 쳐도 무방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되겠죠, 이제. 3도 쳐보겠습니다. 한번 G 코드 치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다이어그램은요, 손가락 번호를 지금 그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플랫부터 1, 2, 4, 1, 2, 4, 1, 2, 4, 1, 2, 4, 1, 3, 4,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먼저 우리 3노트 4 스트링으로 그죠? 연주하는 운지를 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이어그램 옆에 나와 있는 뭐 영어로 된 설명을 보시면요, G 메이저 스케일의 3 노트 4 스트링은 C 메이저 스케일의 3 노트 4 스트링과 유사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두 개의 스케일 다이세 번째 그죠 플랫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자, 우리 파샵 요거는요 다 같거든요 음들이. 이것은 예, G 메이저 스케일. 그리고 요것은
C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같은 포지션에서 아주 유사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것은 C 메이저 스케일. 요것은 G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그죠. 다 샵 위치만. 예. C 메이저는 C. 그죠? 근데 G는 여기. 마찬가지로 이번 줄에서도요. 예. C 메이저는 그냥 파. 근데 G 메이저에서는 파샵. 요거 두 개만 빼면 똑같은 스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킹할 때는 다운 업 다운 내려갈 때는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으로 계속 연주를 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올라올 때는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으로 연주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164번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 처음에 지금 솔라시 도레미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라시 도레미 아시겠죠? 다운업 다운 다운업 다운 다운업 다운 다운업 다운 이렇게 연주를 하라는 겁니다. 그죠? 원 and 투 and 쓰리 and 포 and까지. 자, 164번 한번 천천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메트로놈도 한번 켜쳐볼게요. 템포를 120으로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164번을 쳐봤고요. 165번은 이제 한 줄 내려와서 가지고요. 도레 미파 솔라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피킹은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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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자,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둘, 셋, 넷. 잡았습니다. 자, 피킹이 그죠? 아주까지 이런 피킹들을 이코노믹 피킹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코노믹 피킹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지금 우리가 그죠? 얼터네이트 피킹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얼터네이트 피킹이 몸에 안 익으신 분들은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6번을 한번 볼까요? 4번 줄부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피 솔 라 시 도 레.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자, 166번 메트로놈 켜고 쳐 볼게요. 167번 보겠습니다. 한 줄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시, 도, 레, 미, 파, 솔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2번 줄에서 한 줄 앞으로 당겨와서 치셔야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쳐봤습니다. 자, 168번부터는요.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입니다. 그래서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아시겠죠? 메트로놈 켜고 쳐 보겠습니다.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쳐봐. 자, 169번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9번 한번 쳐볼 텐데요. 레, 그죠? 레부터. 3분 줄, 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아시겠죠?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 셋, 넷. 170번은 다시 한줄 올라가서, 그죠? 이게 라부터 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셋, 둘, 셋, 넷. 171번 보시게 되면 미부터 치시면 되죠. 이제 5번 줄 7플랫입니다. 자,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 둘, 셋, 넷. 172번부터는 이제 두 마디인데요. 솔부터 솔까지 한 옥타브를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번 내볼까요? 자, 별다른 거 없는데, 피킹만 다운업, 다운, 그죠? 다운업, 다운, 다운업, 다운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 둘, 둘, 셋, 넷. 셋, 넷. 자,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요. 173번은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쳐보면요. 비키니에 한번 해볼까요? 자, 173번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둘, 셋, 넷. 자, 이렇게 쳐봤고요. 174번은 이제 3연음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자, 3연음은 좀 빠르기 때문에 템포를 100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174번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174번까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175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5번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거든요. 자, 174번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지만 175번과 176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연습하시고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